대마 중에서도 약용 성분이 많고 환각 성분은 거의 없는 대마를 햄프라고 부릅니다. 특히 햄프의 CBD 성분은 기존 약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난치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마약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대마의 가치를 재발견한 안동 MBC 특집 다큐멘터리 햄프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잠시 후인 저녁 9시부터 방송됩니다. 주요 내용을 김경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산호 씨는 20대 초부터 중증 우울증에 섬유 근육통과 녹내장까지 앓으며 온몸이 마치 종합병원 같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레게 음악 DJ이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차르다 씨는 오랫동안 주의력 결핍장애 ADHD로 고생했습니다. Yeah, it was very difficult for me to listen to people. It was difficult for me to sleep. It was, yeah. And also especially all that energy.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가지 약을 복용하고부터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바로 대마의 약용 성분 CBD입니다. And CBD can change brain activity because there is evidence actually that it may work as an anti-anxiety medication or as an antipsychotic medication. 특히 대마의 CBD 성분은 뇌전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정식 허가됐습니다. 대마의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 성분이 불법으로 규제받고 있는 국내에서도 CBD는 아주 제한적으로 뇌전증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난치성 뇌전증을 진단받은 김선우 군.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봐도 하루에 수백 번 발생하는 경련 증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 하나 못 들고 뭐 이렇게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진짜 그랬거든요. 누워서 정말 눈만 깜빡이는 정도? 그러던 중 의사 선생님이 권해준 CBD 약을 만났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고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렇게 많이 하던 경련을 안 해가지고 정말 거짓말 같았거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맞는 약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동안 마약과 범죄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대마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지금,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인 햄프를 합법화하자는 요구가 뜨겁습니다. 안동 MBC 특집 다큐멘터리 햄프 2부작은 오늘 저녁 9시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9시에 각각 방영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